네, 지금까지 공부했던 우리 파이썬의 문법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12장부터죠. 12장부터는 실제 예제들 12, 13, 14 해서 쭉 17, 18, 19, 20까지 다양한 예제들이 있어요. 이 예제들을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파이썬은 OP 언어예요. 그리고 모든 OP 언어들,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들이죠. 자바라든가 등등은 비슷한, 상당히 같은 동일한 어떤 문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은 기본적으로 영어의 심플리파이드 버전이에요. 영어를 단순하게 만들어둔 공통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법들은 OP 언어의 문법들은 펑셔널 랭귀지의 문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펑셔널이라고 하면 하스켈이나 이러한 언어들이에요. 약간 다른데 많이 다르진 않아요.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나중에 펑셔널 시간에 또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영어의 문형, 문장 형식은 일형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어, 동사, 이형식,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사형식, 오형식 해서 육형식, 요즘 뭐 칠형식까지도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게 문장의 형식, 문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OP 언어들은 문형은 단순합니다. 단두 개만 있어요. 주어 동사거나 동사 보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나 목적어, 2형식과 3형식의 이 VC와 VO를 합쳐서 그냥 이렇게 VC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식이고 마찬가지 영어와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는 명사와 동사이고 그리고 동사 보호는 동사와 명사의 형식이죠. 그죠? 이때의 명사, 그러니까 1번의 명사를 우리는 주어라고 표현해요. 이때는 영어에서는 주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주어라고 그러지 않고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턴스라고 얘기하고 이때의 동사를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2번의 경우입니다. 동사, 명사의 경우 이때의 동사를 우리는 펑션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때의 noun, 명사를 argument로 얘기합니다. argument는 뭐 다른 말로는 뭐 파라미터라고도 표현해요. 파라미터. 파라미터와 argument의 차이점은 단순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x equal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 x equal 1이라고 할때이 x가 뭐냐니까 argument예요. 간단하죠. x는 얘는 argument가 되고 아니요. 파라미터죠. 파라미터가 되고 그리고 밑 뒤에 1이 있잖아요. 1이 아규먼트입니다. 간단하죠? 파라미터는 어떤 값이 들어갈 수 있는, value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의 명칭이에요. parameter is a name of some memory space예요. memory space where a value can come in이라고 할까요? come inside. value를 할당할 수 있는 value can be allocated. can be allocated. 그럼 이름이란 말이죠, 이름. 이름이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argument는 실제 value입니다. is a value. 그죠? 그럼 function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파라미터라고 표현할 때는 function을 정의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ef function 이렇게 하는 게 def my function이고 다음에 여기에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거죠. 파라미터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function을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내가 우리가 function을 부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my function에다가 파라미터 자리에다가 숫자 1이면 1, 뭐 뭐면 뭔가를 던져주겠죠. 이때 이 1을 argument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function을 정의할 때이 아규먼트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 파라미터로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뭐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뭐 일반적으로 서로 바꿔가면서 써요. 그런데 은밀하게 구분을 하면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자, 해서 요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인스턴스와 메서드이거나 펑션과 아규먼트와 파라미터 뭐 이렇게 되거나 요것이 이제 OP 언어의 공통적인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바든 타입스크립트든 뭐 파이썬이든 뭐 C++이든 다 똑같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부했던 것이 every variable 모든 variable은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름 뭐예요? 얘는 인티저예요.
얘는 뭐죠? 얘는 스트링입니다. 그렇죠? 그걸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타입이 뭐냐니까 이게 클래스예요. 클래스이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variable, 각각의 variable은 어떤 한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티즈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고 헬로우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모든 variable이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variable들은 전부 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x equal 1 이러한 그 표현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얘는 원래는 이렇게 온 거예요. 원래 인티저 클래스에 init 펑션을 호출합니다. init 펑션을 호출하고 아규먼트로 1을 전달을 해요. 그렇죠? 이걸 좀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 이거예요. integer 1이 됩니다. 이걸 좀 더 줄여서 표현한 게 x equal 1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헬로도 마찬가지죠. 헬로 역시도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init 펑션을 호출하고 그리고 거기다 헬로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클래스고 그리고 init은 펑션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줄인 것이 string hello이고 그죠? 이걸 좀 더 줄인 것이 y 이건 hello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뭐 별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렇게 variable에 어떤 값을 할당하는 것 이것이 다 instantiation입니다. 이걸 instantiation으로 표현해요. 그죠? 여기 저기 적어둔 게 있네요. It's called instantiation입니다. 그래서 그럼 클래스는 뭐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인티즈라고 하는 클래스 있잖아요. 클래스 있고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펑션입니다. 펑션. 그러니까 인티저 다음에 언더바 이닛 돼 있는 이 부분 이거 자체 그냥 하나의 펑션이에요. 그렇죠? 어떤 펑션이냐니까 메모리 공간을 어떤 데이터에게 할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특정한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이 있고 특정한 타입은 그에 맞는 메모리 공간을 필요로 해요. 예를 들어서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인티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2비트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파이썬 컴파일러가 알고 그에 맞춰서 메모리 공간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다가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헬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H 자체가 8비트를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둘, 넷, 다섯 개니까 5, 8이 40. 40비트의 메모리 공간을 준비를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헬로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이게 만약에 H가 8비트라면 알파벳이 8비트라고 표현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8비트가 아니라 32비트로 표현하는가? 지금 컴퓨터마다 좀 다르긴 한데 헷갈리네요. 뭐 8비트든 16비트든 32비트든 64비트든 그건 넷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컴퓨터든간 상관없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클래스는 예를 들어서 car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car가 있으면 거기다 아규먼트를 휠 넣고 에너지를 넣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car에다가 init이 되는 거죠. init이 되고 다음에 아규먼트로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걸 줄여서 그냥 car 줄여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클래스 자체가 그냥 하나의 펑션이란 말이죠. 펑션이고 그리고 이러한 이 클래스의 펑션에 전달되는 아규먼트들 얘네들을 우리가 property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property라고도 하고 field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혹은 attribute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똑같아요. 이 x나 y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이썬은 이 car에 필요한 이러한 이 아규먼트들을 봐서 car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 그 메모리 공간 속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x equal 1 이렇게 하는 거나 y equal hello 하는 것이나 z equal는 car 뭐 어떻게 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동일하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주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sv 문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자, 밑에 좀 더 볼까요? 4번입니다. 그럼 클래스는 뭐냐니까 클래스는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어떤 메커니즘이냐니까 메모리 공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x equal 1 하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은 인티저이고 인티저 클래스죠. 인티저 클래스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공간은 32비트면은 그러면은 32비트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겼네요. 그렇죠? 이 경우에도 헬로우는 40비트만 준비하면 되고 이 카의 경우에도 카에 들어가는 휠과 에너지의 이 메모리 공간 데이터 타입을 봐서 여기에 맞는 메모리 공간만 준비해서 카에다 할당을 하면 되죠. 그죠? 이게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한 메커니즘이고 또 다른 목적은 prevent nonsense예요. nonsense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car, eat, 뭐 샌드위치 자동차가 a car 자동차 하나가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이 안 되는 문장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왜냐니까 car라고 하는 클래스에 it라고 하는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섯 번째로 볼까요? 목이 좀 잠겨서 물 한 잔 먹고 와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